당신은 짧고 굵은 한마디로 작전 지시를 끝낸다. 이제 출주만 남겨둔 상황. 나오세요, 이렇게. 경주마가 또 말썽이다. 신랑이 끝에 겨우 등을 내어주는 말을 보고 있자니 조마조마하다. 두 살 된 어린 말들이 벌이게 될 1300m 경주. 돌발 사고가 많은 만큼 경주가 끝날 때까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. 아, 배 아파요 지금. 아, 미안해. 신영 씨도 마음은 발주대에 서 있다. 드디어 출발. 아우, 늦었어 발주가.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5위권 안에 자리 잡은 오섬 타이거. 4번, 2번, 8번 순입니다. 노란색 모자의 조인권 기수와 2번 마는 경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선두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. 한 건데 있는 2번 마 조인권 기수의 오섬 타이거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. 안쪽에서 직선 주로에 들어서면서부터 제 기량을 드러낸 2번 마. 불통처럼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. 선두는 2번 마 조인권 기수의 오섬 타이거입니다. 바깥쪽에서 큰 폭으로 상대 마들을 따돌린 채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했다. 됐어요? 일단 왔어요. 조교사에겐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이다. 잘 뛴다. 신영 씨 각본대로 흘러간 경주. 그래도 갓 데뷔한 말이 이 정도 성적을 낼 줄은 몰랐다. 야, 근데 걸음이 좋다, 말이. 라스트 걸음이 좋은데? 네, 괜찮아. 네, 고생하세요. 수고했다, 고맙다. 아, 말이 죄송합니다. 무엇보다 말도 기수도 안전하게 레이스를 마쳐 다행이다. 네, 좀 어려운 경주였어요. 이렇게 타본 적이 없고 물에 안 맞고 이렇게 뛰어본 적은 있는데 좀 발주 나오면서 다른 말들한테 부딪히고 그다음에 늦었지. 다른 그 라스트에 좁은 간격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 보니까요, 힘만 차면은 좀 더 뛰어줄 것 같아요. 네, 조사님 관리해서 잘 해주시니까요. 네, 뭘 안 해. 고맙다, 인건아. 네, 됐어요. 가야죠, 이제.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. 예, 말 잘 뛰죠? 예, 감사합니다. 예, 이거 뭐 9월 달에도 한 번 더 쓰고요. 저기 뭐 1300 동거리 뛰어봤으니까 1200이나 1300 쓰고 가천시장배 준비해볼게요. 주셨다 그러길래 물어보니까 경주 결과는 기수와 조교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다. 각질이나 이런 성격에 대해 좀 들으셨죠? 예, 감사합니다. 예. 누구세요? 마주. 아유, 이렇게 1동 와야지 기분 좋게 전화하는데 막 1동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못 들어오잖아요. 아유, 전화 미안해. 전화할 수도 없고 막 너무 괴로워요. 그냥 전화 아예 꺼놓고 싶어. 잠수 타고 싶어요, 잠수. 아, 배가 갑자기 안 아프네. 싹. 사실상 말의 주인은 따로 있다. 마주에게서 위탁받은 경주마의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바로 조교사다. 시경 씨. 아, 그리고 눈 안약하고 뛰자마자 뒤에서 모래를 많이 맞으면은 만약에 눈에 있는 모래를 안 빼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떠요. 아파갖고. 말이 선수라면 조교사는 감독, 마주는 구단주인 셈이다. 아유, 예뻐 죽겠네. 아유. 망아지 신마가 이렇게 취입해갖고 1등하고 이러기 진짜 쉬운 거 아닌데, 그죠? 전면에 뛰고 천사들 펌핑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뒤따라가서 모래 처음 맞고.